스타트업 하면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청년 기업인을 쉽게 떠올리실 텐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야 어떻든 기술력을 이용해 기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선다면 어디든 그곳이 바로 스타트업인 셈인데요. 30여 년의 직장 생활을 마친 뒤 고등어로 인생 2막을 연 독특한 스타트업의 사례를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어를 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보통은 국내산을 유통하지만 금어기에는 노르웨이 산을 수입해 작업합니다. 고등어 세척은 일반 소금 대신 함초 소금과 표고버섯, 구기자를 우려낸 물을 활용해 특유의 비린내도 제거합니다. 진짜 깨끗하게 자랍니다. 손질을 진짜 깨끗하게 자라고, 세척을 6번씩 진짜 깨끗하게 자라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 문을 연 나라수산은 고등어만 취급합니다. 대중적인 이미지의 생선이지만 위생과 품질을 앞세워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식품 회사를 하면서 가장 큰 신선과 청결을 우선시하면은 해수업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시설에 맞춰서 저희들이 동선을 해서 제품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업에 고등어만 다룬다는 강점을 내세워 첫해 11억 원에서 지난해 33억 원까지 매출은 수상 중입니다. 지난해 인근 화재로 공장이 모두 불에 타는 고초도 겪었지만 최근 몽골과 중국, 남미까지 수출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매출의 90%는 이 자반 고등어가 차지하는데 수출의 경우에는 오히려 순살 고등어를 더 많이 찾는 게 특징입니다. 33년 동안 은행에서만 일하다 퇴직 후 노심초사 끝에 시작한 고등어 가공 유통. 아내와 함께 온몸을 바친 인생 2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등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등어와 함께 살고 고등어와 함께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팔 수 있는 고등어 대신 위생과 품질로 차별화시킨 고등어는 익숙한 기존 산업 어느 곳이든 스타트업이 커나갈 틈새 시장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분별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